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여기서 만나가지고. 네. 여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빵떡님 오셨습니다. 아, 이거 깨져 있나요? 네. 깨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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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물은 다시 드릴게요. 우와. 어, 얼마만이야, 진짜. 언니, 진짜 오랜만이야. 어, 나는 너무 오랜만. 살이 왜 이렇게 빠지죠? 오래 조금 빠지죠. 조금이 아니고요? 네, 반쪽이 되셨죠? 진짜 오랜만에 오셨구나. 몇 년만. 4년인가 5년이라 써있던데?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오시지 않았나요? 네, 한 번 왔어요, 저는. 진짜 어릴 때. 지수님이 몇 년도 오시지? 2017년. 와. 와, 오래됐다. 2년 전이죠. 세월이 빠르네요. 네. 세월이 빠르네. 세월이 너무 빨라. 아니, 반쪽이 되셨어. 진짜 반쪽 되셨어. 아, 진짜. 그때가 두 배였겠죠. 였겠죠. 2017년은 국회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약간 제 기억으로는 조금 더 봄 같으셨거든요. 아니, 그, 백호, 지금 입 찢어지는데. 지금도 그래요. 백호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시자마자 쏟아내지는 거. 역시 러블리즈. 좋다. 러블리즈가 역시 말입니다. 네. 좋군요. 좋은 네. 이게 또 뭐야? 제시 나오네. 제시. 제시 미션. 네. 아. 어디 가져? 아, 나 차에서 왔어. 아, 차에서. 근데 아마 주실 거예요. 아. 뭘 드릴까요? 물 지금 드릴 거예요. 아, 네. 자, 이 만드는데 뭐 맛있나? 언니랑 진짜 방송하는 거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지. 지수님은 소속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 미스틱. 미스틱? 네. 그러면 영철 형님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 빌리도 미스틱. 아, 맞아요. 네. 어? 그럼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체인지하거든요. 왔다 갔는데. 아, 방금이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인사할걸. 아, 신기하다.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빵 사장님은 잘 되시나요? 아, 저요? 네. 열심히. 저 안 쉬고 있는데 팬들은 안 쉬는지 몰라요. 아. 안 쉬고 있는데 팬들은 내가 지금 오래 쉬는 걸로. 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와, 찬물이다. 뜨거운 물 드려요? 너무 좋아요, 찬물. 아, 그래요? 저는 얼죽아. 사장님 말투를 어떻게 할지 몰라. 어떻게 맞출지 몰라. 와! 미지근한 게 좋죠. 중간이 좋아요. 맞아요. 아니, 저... 성심감사나. 여기 댓글 보세요. 아, 댓글. 네. 댓글이 되게 빨리 올라왔네. 지금 이제 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 난리 났습니다. 빵씨. 성심감 겨드랑이 대표들이 뭔 소리야? 아, 이런 거는 뭐 근데 대부분 이 정도예요, 온도가.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 이런, 아, 좋아요. 이런 무례한 거는 처음 보네요. 요즘에 나시 입고 다니는 거 안 했을 때 나시 안 입죠요. 아, 나시. 나시, 대나시, 나시. 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어. 아니, 아까 일본 멤버 왔을 때 그 얘기 좀 했었어요. 나시 얘기 했었어야 했는데. 아니, 별명을 지어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배디한테 나시. 나시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아는 거는 민소매잖아요. 배성재가 나시를 입었냐고. 나시가 배래요, 배. 아~ 먹는 배 아니야? 먹는 배. 먹는 배. 아~ 그래서 배, 배나시. 나시. 나시 성재. 어, 근데 조금 좀 역하더라고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런닝. 어, 나시 성재. 부끄러워, 뭔가. 그냥 이름에 담기도. 그게 왜 하는 거야? 나시 성재. 나시 성재 괜찮네요. 뭐 괜찮아? 여름에 한번 해봐요. 저, 저 많이 걸어다니죠. 어릴 때부터 런닝을 입어본 적이 없어. 반팔만 입었어. 집에서도 안 입으세요? 집에서 안 입죠. 어머, 집에서 그걸 왜 입고 있어? 어, 집에서 입어야 집에서 그거 입고 TV 보면 너무 아빠잖아요. 리모컨 안 준다. 반팔 안에 원래 입지 않아요? 나는. 아니요. 셔츠, 셔츠. 반팔이 가장 반팔이 가장 안에 입는 거죠. 필사적으로 막으세요. 설명해 드려야 되나? 내일 나시, 여름에 바프 한번 해요. 와, 바프. 바디 프로필 한번 찍읍시다. 그리고 나시 한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바프 한번 가, 형.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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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독해서 금방 하죠. 금방 할 거예요. 아니, 너무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네. 이제 조금씩 찌고 있어요. 다시. 진짜요? 네, 올해 최저점 찍고 프로필 몇... 사진 하나 찍고. 아, 바프 찍으셨나요? 아니요. 아, 프로필. 난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는 이 과정이 좋아요. 밥이라는 말은 꺼낼수 않은데. 밥은 이제 너무 힘들어. 배성재 바프 찍는데 미쳤나 봐. 장장장장장 얘기 드려요. 너무 좋아. 요게 좀 더 보기 편하시죠, 그래도? 아, 그러네요. 네. 하얘가지고. 바프 할아버지. 아니, 그, 되게 맥락 없는 드립을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네. 그렇죠. 사실 웃기. 뭐 7년 동안 맥락이 좀 형성이 돼 있어서 그냥 막 던져요. 이런 걸 집단성 독백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게 무슨 말이죠? 약간 그런 말 하던데. 오, 집단성 독백. 베테너들을 심리적으로 분석. 요즘 공부하세요? 아, 그럼 심리에 관심 많죠. 아, 관심 되게 많아요. 집단성 독백. 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기 말만 하는. 오, 약간 집단 광기 이런 거죠? 네, 지 할 말만 하는. 지 할 말만 하는. 지 하고 싶은 말만. 오, 속 시원해. 그래, 지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는 말이죠. 네. 공개는 아니고요. 맞아. 저도 그런 편입니다. 네. 야, 오은영 박사님 오셨네. 우리가 환자야? 이런 무슨 난리가 났어. 집단 실성. 외때리네. 집단 지성이 아니에요. 집단 실성. 데블리즈. 데블리즈가 멋있다. 데블리즈. 아, 이번에 무맥락이 좋아. 재밌어. 너무, 너무 웃긴 분들 많아요. 아주 기분 나쁜 분들. 기분 나쁘게 놀리는 분들. 집요하고 아주. 오픈 버튼 뜰까요? 아, 그게 아니구나. 아, 댓글 진짜 웃기다. 일요일입니다. 1. 숙보. 하루 20분만이라도 숨차게 움직여야 한다. 집돌이 집순이 당장 일어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2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악동뮤지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하루 20분만이라도 숨차게 움직여야 한다. 집돌이 집순이 당장 일어나세요 였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보면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출퇴근도 뭐 자차 운전하면서 계속 앉아있고 집에 와서도 TV 본다고 소파 앉아서 생활하고 게임 같은 취미가 있으면 더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배텐 보면서 채팅 치는 분들도 손가락만 움직이고 아무리 바쁘고 귀찮아도 딱 20분만 매일 숨차게 움직이는 거 요거는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 다 합쳐도 20분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신체활동 측정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분 매일 움직인 사람이 하루 10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사망 위험이 낮았다고 하거든요. 네, 20분이면 배텐 다시 듣기 하거나 뭐 하이라이트 연속으로 몇 개 챙겨보면 금방 가는 시간이죠. 운동을 해도 좋고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좋고 아무튼 20분만 시간 내서 집중 운동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텐을 오래오래 들으면 건강하게 또 장수하고 좋지 않습니까? 네, 채팅창에 형 빨리 죽어 라고 하신 분들 형 사망 위험 줄이자라고 형 얘기야. 네. 저는 요즘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너까지 마피아는 베텐의 동맹 걸그룹 러블리즈로 다시 뭉친 두 분 서지수 씨, 류수정 씨 두 분이 옵니다. 벌써 데뷔 10년 차 아이돌의 노련한 마피아 게임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들어오세요. 베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9주년이죠? 배성재 네. 10년차. 10년차. 10. 횟수로 10년. 네. 14년? 14년 데뷔. 데뷔 네. 아, 14년 데뷔. 근데 이게 횟수로 10년차. 말에 해가지고 아. 9년. 오른쪽이다.
베트에 처음 오신 게 17년인가요? 언니 17년이래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 지수 씨 오셨을 때가 러블리즈가 처음 온 때인가요? 아, 진짜요? 와, 그때 제가 그림 그렸 그쵸, 그쵸. 아이패드. 헐. 와. 헐. 그림을 왜 그거 알지? 저 아유, 잘 그리신 날 그림 잘 그리. 그림을 잘 그리. 그때 지혜랑 지수 씨랑 K랑 지수 씨. 케이씨 그때 우리가 처음이야. 그랬구나. 그게 17년이구나. 와, 진짜 오래됐다. 야. 시간 빠르네요. 아,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그동안? 러블리즈는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언니 되게 나오고 싶었어. 진짜 계속 나오고 싶었어. 그래서 되게 약간 나도 가고 싶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항상 그랬는데 네. 기회가 없었던 건가?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됐나 봐요. 아, 네. 아, 착하다. 열심히 했어야 됐나. 여러분들은 다 두 번이 뭐야. 막 여러 번씩 출연하셨는데. 아니, 아니 그럼 뭐 저 전화해서 저 좀 나가고 싶은데 뭐 좀 안 됩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맞아 그거 아, 우리는 러블리즈도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아니, 저 뭐 나왔는데 좀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 안 되는구나. 지혜 언니랑 예인이 항상 여기서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지금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아, 그 두 분은 네,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저희는 좀 그래도 순둥한 편. 맞아요. 저희는 막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되게 약간 두 분이 순둥하다고요? 네. 진짜 막 그랬구나 막 이랬고 막 이런 식인데 여기 거기 둘은 막 그랬잖아. 완전 파이트 약간 이런 식으로 언니 그랬잖아. 막 니 그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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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약간 맥락이 좀. 과연? 그래, 과연? 그랬구나가 낫죠. 그랬잖아 보다. 아, 러블리즈의 두뇌파들. 그랬잖아. 러블리즈의 두뇌파들이에요. 어 맞아요. 네. 그래도 아, 전 아니에요. 전 아니고. 아니 아니 언니 정도면은 두뇌를 불려야 돼. 네. 원래 러블리즈는 길만 잘 찾아도 천재가 되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분 대학도 나오시고 했어요. 맞다는 얘기는 그들을 지금 대학 나온 브레인이죠. 맞아, 언니 대학교도. 예. 팀의 브레인. 길 잘 찾은 브레인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길 잘 찾으면 막 저한테 막 천재다, 수정아 너 천재야 이러면서. 수정이가 벌레도 잘 잡아요. 어? 뭘 찾아? 아 벌레? 벌레 진짜 잘 잡아. 벌레 잘 잡으면 영웅되고 여기는 좀 이상한 약간 그런 그건님 벌레 잘 잡잖아. 허들이 되게 낮은 그건님 벌레 잘 잡잖아. 맞아 맞아 자나 자나 스타일로 자나 스타일 천재 되기 쉬운 길을 잘 찾잖아. 길을 잘 찾았구나. 바퀴벌레 찾았구나. 언니 천재야 이러면서. 그래도 바퀴를 잡으실 수가 있나 봐요. 아니 그게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연습을 할 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있었는데 몇 명 그 친구들이 진짜 좀 셌어요. 좀 세가지고 약간 제가 막 약간 실세 막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숙소 안에서 그래서 이제 다들 막 이게 벌레 보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걸 잡아야 돼서 지네가 이만한 거예요. 아우, 근데 지네요? 네, 지네 진짜 지네가 막 이만한 게 창틀 껴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잡고 이제 저가 약간 실제 막내니까 실제 막내처럼 하니까 보여줬구나. 이거 잡아줘 하니까 제가 울면 처음에 젓가락으로 딱 잡았는데 지네를 잡으니까 이제 다 잡겠는 거예요. 지네가 거의 뭐 돈벌레 급이지 뭐. 네, 뭐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잡아 그냥 나오면 일단 불러요. 수정아! 와, 바로 말아서 탁! 지네는 진짜 힘들어. 지네 진짜 세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어. 그거 잡으니까 뭐 이제 바퀴벌레 휴지로 젓가락으로 잡았다 그리고 아 이게 닿는 네. 휴지도 좀 그러니까 휴지가 그렇죠? 좀 그래요. 감각이 노니까 맞아요. 얘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네. 맞아 맞아. 새록새록 난 지혜님이 술담 가서 먹었다고 지네. 아 재밌네. 언니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인가 봐. 오, 약간 그래요. 그래서 브레인 뭐 이런 두 분 항상 지혜 예인이랑 같이 나오니까. 아, 브레인. 내가 약간 중재. 하니까. 뉴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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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 주. 아 근데 러블리 주는 좀 오해가 있어요. 아 맞아. 아 이거 오히려 안 먹어줘요 술을. 어? 안 먹어줘. 약간 지혜 언니도 안 먹어주고 예인이도 안 먹어줘. 너랑? 약간, 저 안 먹어줘. 그래? 충격받는 표정. 아니 둘 어허.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 안 먹어줘. 아 그래? 응. 그래서 우리 뭐지? 그냥 안주집 가서 안주만 시켜 먹고 빠이빠이하고. 어 그래? 좀 마셔달라고 같이 얘기해보자. 그럴까? 술을 너무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술이요? 예. 너무 세가지고. 제가 좀 안 취하긴 하는데 좀 먹이진 않거든요. 잘 안 먹어서. 요즘 뮤지컬 때문에 안 마신다 그러던데. 어 맞아요 맞아요. 뮤지컬 일 때문에. 그죠 그죠 그죠.
러블리 주는 약간 요즘 없어졌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나이가 들면. 아니 지금 반응도 안 했는데 반응을 예측하는 얘기는 거예요? 아니 눈빛 반응도 안 했고 아니 눈빛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눈빛을 예측하고 연기야 연기 반사합니다 꽁트야 꽁트 액션을 하지도 않았는데 리액션이 먼저 나왔어 아니 그냥 꽁트야 눈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억울하네 가만히 가 있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와 이거 VAR 돌려봐야 돼요 아 진짜 웃기네 아, 이건 거의 짜고 온 거야 이거 한번 써야겠다 이거는 합을 맞춰놨어 나이 얘기하고 정제해보고 되게 억울하네 한번 과하게 웃어야겠다 이걸 짜고 온 거야 이거 아 어떡하지 아 왜 이렇게 리액션으로 맞은 건 처음이네요 와 배우한테 아, 배우한테 잡았다고 이런 거구나 역시 역시 나 짜봤자 왜 이렇게 웃기네 나이를 먹으니까 해서 그냥 나는 약간 눈을 여기로만 들었는데 아 이제 오늘 라디오 생각하고 그냥 그냥 뭐 스케줄 뭐 오프닝 언제 따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저기 아니 눈빛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 보지도 않았어요 맞아 눈나 보지도 않았어 배우가 작정하고 무등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안광이 안광 야 진짜 억울하다 안광 얘기가 나왔어요 광고 콜 그리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광 자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멘트 하나씩 있어요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출입게임 넉가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넉가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시 피셜 노잼이었다가 웃겨진 남자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예요 갑자기. 제시 그 저 놀라운 토요일에서 예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원래는 노잼이었다가 웃겨진 남자. 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웃기면은 이제 돈도 벌고 예능도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생계형 유잼이 아닌가. 아 자본주의적 유잼. 자본주의적 유잼. 근데 요 얘기를 요새 왜 이렇게 많이 듣지? 얼마 전에도 주석 형이 예, 예전 이제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톡에서 예전에 참 재미없었는데 갑자기 형님 왜 그래? 형님 오랜만에 그런 얘기를 예, 주석 형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야, 그렇군요. 아, 근데 알게 모르게 저는 이쪽에서는 굉장히 저 재밌는 사람으로 채팅창이 우스워졌다는 거 아니냐고요. 모두 즐거우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즐거우면 최고다.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자, 오늘도 좀 잘 당해주십시오. 당할 때가 제일 재밌으니까. 아, 깔깔이가 딱이야. 예. 네, 순화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9년 전 오늘 2014년 11월 12일 걸그룹 러블리즈로 청순하고 귀엽게 데뷔했던 그녀들이 데뷔 9주년을 맞아서 오랜만에 러블리즈로 뭉쳐서 배텐을 찾았습니다. 너무 거침없이 솔직해서 러블리즈에서 이제는 데블리즈로 불리고 있는 분들 뚜자매의 짓뚜 서지수 씨, 작뚜 류수정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러블리즈입니다. 네. 자, 남심자역 방송 배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각자 인사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배우로 활동 중인 러블리즈 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서지수 씨 반갑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류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정 씨는 뭐 사실 반 고정처럼 배텐에 자주 또 오셨고 아유, 예, 네. 류산슬로 또 유명하시고 예. 지수 씨는 지금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이게 지금 2017년에 러블리즈 네. 첫 출연 이후로 6년 만에 대박. 오셨는데 네. 배텐에 왔던 기억이 있으세요 지금? 아니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저는 네.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 스튜디오의 공기와 이 느낌 있잖아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찾아보고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왔는데 네. 너무 살이 빠져 계셔가지고 아 저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운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어디가 아픈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잘생겨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2017년이면 저 그렇게까지 우상향되진 않았을 때 아 근데 이게 예. 저번 라디오 때부터 자꾸 얘기 나오는데
베디가 갈수록 젊어져요. 과거 사진을 저희가 봤거든요. 거꾸로 간다. 아니 너무 거꾸로.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아, 그건 아니고. 아니 다른 사람. 그건 아니고가 아니. 보여드리고 네, 싶네요 정말. 아, 찾아봐야겠다. 그래요. 꼭 찾아보시게. 네. 지수와 돈 받았니라고 하시는 분. 어 그때 오셔가지고 저를 그 태블릿에다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제 기억에 지수 씨는 그 미대생 느낌으로 네.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술 작업도 요즘 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때 그림 보니까 너무 못 그려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좋죠.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그러면 배우로 이제 활동으로 좀 네. 업종 변경을 하신 거예요? 업종 변경. 네. 어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배우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막 조금씩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응원합니다. 네. 오늘이 또 이렇게 러블리즈의 9주년 데뷔일인데 해수로는 10년 차 아이돌 맞습니다. 와 이런 기념일에 또 베테네 두 분이 이렇게 부르는데도 많을 텐데 저희한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파티 같은 거는 어떻게 모여서 안 하나요? 서로 바빠서? 아 근데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을 맞추기가 사실 셋이서 맞추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다들 말로 우리 이제 9주년인데 뭐 네. 하자 이제 내년에 10주년인데 뭐 하자 이러면서 계속 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치, 바쁨의 시간 맞추기가. 네. 그리고 약간 10주년은 근데 약간 억지로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게 저도 기대 10이니까. 네, 그쵸. 맞아요. 10주년은 진짜 내년에 뭐 하나 크게 해야죠. 하나 해야지. 네. 좀 하나 해야지. 네. 10주년은 진짜 좀 기념적이다. 맞아. 아, 그렇죠. 쉽지 않아요, 진짜. 그렇죠. 근데 10주년 때 이제 팬들도 분명히 원할 거고 다들 이제 모여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무대를 원할 텐데 그동안 이제 그 가수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네. 갑자기 무대 하려고 그러면 조금 그동안 가수를 이어서 해오던 분들과 진짜요? 3개월이면 다 돌아와요. 3개월이면 돌아와요? 한 달? 아니 뭐 해봤어요? 걸그룹? 걸그룹은 아닌데 뭐. 아 댄스 가수 해봤죠 참. 세컨보이즈라고? 아니 뭐 매주 얘기하시네 세컨보이즈. 아니 자기가 물어보네. 세컨보이즈라는 팀을 네, 댄스 담당이었거든요. 진짜 춤추셨어요? 뭐 제스처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춤으로 진화되기 전에 행위? 아, 네. 또 힙합이시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발음을 또 약간 이렇게 조롱조롱 힙합. 아, 조금 기분이 썩. 저 힙합 너무 좋아해서. 약간 흥이 올라서. 너무 아니, 좋아해요. 오랜만에 들어봤어. 그 베디가 너무 좋아해요. 베디가 놀릴 때 힙합 힙합이잖아요. 아, 제가 언제 놀렸습니까? 이거 침착맨이다. 침착맨. 아시아 최고래. 이거 침착맨이 이런다. 침착맨. 아, 힙합 아닙니까 이거? 아 저는 아니었어요. 전 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저 너무 좋아요. 예, 거기서 이제 멤버들이 좀 그런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네네. 어쨌든 지수 씨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동안 지혜 씨랑 예인 씨가 베텐의 이제 고정 멤버가 됐는데 네. 깡깡즈로 저희가 부르거든요. 네. 예, 활약하는 거 한번 본 적 있으신가요? 아, 네 많이 봤죠. 아 보셨어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똑같던데요? 아, 나도 하던 대로. 똑같던데요. 네. 그들 그 자체다. 네. 네. 그냥 원래 하던대로. 네.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꾸밈 없이. 네. 그대로다. 진실되게. 너무나 진실되게. 변함없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아, 그렇죠.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또 그게 계속 좋아요. 반갑죠. 아, 네. 귀엽잖아요. 예. 한결같죠. 수정 씨랑 사실 항상 그 두 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근처 네, 뭐 이럴 맞아요. 때 가끔 오셔가지고 가족을 앞간 명절 때 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오늘을 제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편안하네요. 어떻게 수정 씨도 이제 조금 있으면 생일이기도 하고 그죠? 아 그렇죠. 예, 19일이 생일이에요. 맞습니다. 팬미팅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혼자서는 처음 해가지고 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리우. 투 리우. 예. 생일 당일에 하네요. 네 맞아요. 다행히 일요일인가? 예. 그래가지고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놀러오세요. 티켓 오픈된 지 5분 만에 매진됐다고. 네, 근데 이게 또 취소표가 있으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놀러오세요. 취소도 한 사람들은 뭐예요? 약간 자리가 안표. 네, 아니야, 진짜로. 진짜 요즘에 안표가 되게 심해요. 모든 거에. 예.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빠지면 앞으로 이제 가느라 뒤에 거 잡은 사람 취소하고 앞으로 가고 그렇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네. 좀 더 좋은 자리를 가려고? 네, 맞아, 네. 맞아. 오, 그렇군요. 안표 안 돼. 5분 만에. 그래서 안표가 아주 심해요. 진짜. 하긴 뭐 급한 일 생기면 취소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래도 저희는 본인 확인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 좋다. 네. 오, 여기도 벌써 예매하셨다는 분들 나오고 있어요. 와. 예. 굿. 빵탄절. 네. 예. 뭐 스포 하실 건 없습니까? 혹시 살짝? 제가 거?
좀 새롭게 이번에 콘서트 때는 이제 제 노래랑 러블리즈 노래만 했는데 좀 제가 커버곡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오. 유튜브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또 커버곡도 좀 하고 리리스 좀 댄스 챌린지도 좀 하고 네, 평소에 좀 안 했던 거를 하려고 또 이렇게 받았어요 신청을. 아~ 네, 그래서 좀 새로운 걸 하지 않을까. 팬미팅에는 이렇게 좀 다른 모습 이런 것도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좀 신나는 그런 좀 그리고 킹 받는 이런 포스터도 찍어봤고요. 네. 포스터가 멋져요. 약간 네. 그 킹 받는 약간 옛날 아메리칸 그 귀여워. 아기 때 찍는 그런 생일 사진 잠깐 찍어봤어요. 아이 아기 때 스타일이구나. 네 맞아요. 잘 몰라가지고 소라빵 머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보니까 1시 5시 두 번 하시네요. 맞아요. 파티를. 파티 두 번 합니다. 야 파티도 2회차로. 예. 야 이거 좋다. 아, 파티를 더블로 하시네. 더블로 해야죠. 해야죠. 좋다 좋다. 제가 또 생일 파티를 이렇게 실제로 해본 적이 진짜 초등학교 때 이후로 맞아, 없어요. 많지 않죠. 네, 성인 때는 해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되게 설레요. 일빵 이빵. 일빵 이빵. 색깔로 보니까 그 느낌이 뭔지 알겠다. 색깔로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 이게. 그 느낌인가? 영화 포스터 같았는데 컬러로 보니까 딱 그 느낌이 있네. 맞아요 맞아요. 생일 파티 느낌. 여러분 더블 헤더입니다. 아까 보니까 두 번 다 샀다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그렇고요.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예. 자 그리고 지수 씨는 배우 활동을 해서 최근에 언니랑 잘 살다라는 잘 산다. 잘 산다예요? 잘 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안 사는 사람이잖아요. 잘 살다. 예. 잘 살다가 지금 찢어졌다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좀 흉흉한 얘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이거. 언니랑 잘 살다가 얘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이거. 조사가 잘못됐네요. 아, 잘 산다. 아 너무 까워. 언니랑 잘 산다. 네. 예. 그래 잘 살면 좋지. 이게 뭐, 톤이 잘 산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잘 살고 있다? 아 잘 산다. 잘 산다. 아, 약간 잘 이런 느낌에. 좋다. 네. 쇼츠 웹드라마가 지금 10월 20일에 네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 이게 자매 얘긴데요. 자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매 들이 같이 있으면서 막 싸우고 갑자기 야 동생한테 배고프지 않냐? 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사와 남는 거 네 용돈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의 약간 킹 받는 요소들이 많은 그런 웹드라마입니다. 동생이랑 혹시 나이 차는? 전 두 살입니다. 두 살? 네. 그럼 엄청 싸우겠네요. 여기 엄청 싸우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그거를 녹여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지수 씨가 극 중에서도 언니예요? 네, 극 중에서도 언니예요. 방금 그게 좀 리얼했어요. 야, 만 원에 이거 사고 남은 건 너 가져. 실제로 하다 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공감 드라마. 네. 오, 좋다 좋다. 네. 아 원래 그 언니랑 여동생 이렇게 둘 있으세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많이 싸우셨나요? 정말 많이 싸웠죠. 많이 싸우죠. 근데 저는 순했어요. 그건 뭐 동생 얘기 들어요. 와 동생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위로 누나가 셋인데 아, 위로 누나 셋이에요. 아, 실제로요? 예, 연년생인데 문을 부셨어요. 거대 괴수들이 그 막 건물들을 부수잖아요. 빵빵 하면서 네. 그때 다시 미닫이 문을 뚫고 나왔어요. 레슬링 선수처럼.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한데? 그랬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사실 언니 얘기는 전혀 창작이 안 돼요. 무조건 동생 얘기도 할 것 같아요. 타인의 관점으로 나중에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뭐 전화 연결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자, 연기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거 그러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완결된 거예요? 아니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몇 화까지 있는 건가요? 몇 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편집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쿠팡 플레이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쿠팡 플레이면 쿠팡 플레이지 왜 유튜브예요? 쿠팡 유튜브에서 쇼츠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부러 쿠팡 채널의 유튜브에서 나온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분의 프로필을 소개하면서 또 다른 근황도 짚어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죠.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3, 2, 1. 오늘로서 데뷔 9주년을 맞은 러블리즈의 또자매. 먼저 또자매의 언니 짓도 서지수. 1994년생 러블리즈 활동 당시 비주얼과 리액션 담당, 미래 입시를 준비하고 디자인 전공으로 대학을 갔지만 가수의 꿈을 하고 다시 소속사장님께 패기 있게 전화를 걸어 연습이 되고 러블리즈로 데뷔. 청소년이 많은 반전으로 터프한 스타일로 정의행과 무쌍 투톱, 별명은 사막여우, 취미부자로 등산, 킥복싱, 필라테스, 영화보기, 베이스, 기타치기, 옷쇼핑하기, 게임하기가 있고 특히 게임 스트리밍을 챙겨보고 게임 유튜버로 꿈꾸는 게임 찐덕후. 먼저 파리버틀 땡튜브에 출연해서 이집트 홍해 한 달 살기가 최고인 이유로 찍고 와서 화제였고 배우 전에서 최근 쇼츠 웹드라마 언니랑 잘 산다를 통해 연기도 선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생 짝꿍 류수정. 1997년생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음색 깡패로 러블리즈의 리드보컬, 훌륭한 기타 연주 솜씨를 비롯해 다재다능하고 똑똑한 러블리즈의 재간둥이이자 분위기 메이커, 러블리즈 시절 일탈 한 번 하지 않은 모범생 스타일이고 별명은 빵떡 리블리. 2020년 미니 1집 타이거아이즈로 솔로 활동을 시작, 올해 4월 나온 정규 1집에는 13곡 전곡 자작곡을 수록 진정한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입지에 덮여가고 있고, 먹는 걸 좋아하고 많이 먹는 대식가이고 최근 일렉 기타를 취미로 하고 있으며 개인 땡큐브 루즈정 아이 러브 류도 운영 중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미드는 길모 걸스. 그리고 11월 19일 생일 기념 패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우. 자, 시간은 55초. 아쉽다. 됐네. 55초. 아, 네. 50초가 됐어. 네. 이 어머니는 맹물을 드시는 수밖에. 어머니는 그냥 식수만 드시고 미지근한 걸로. 예. 엄마 끓일 때 가스비도 내지 마. 미지근한 걸로 먹어. 식은 걸로. 분유만 드리겠습니다. 예. 분유를 진짜 먹는 거예요? 그쵸. 애가 있으니까 애가 먹겠죠. 아, 그래서? 제가 먹으니까. 아니, 그래서, 무슨, 식량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아, 제가 분유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이상하니까. 애기 아빠기 때문에. 애기가 얘 8개월입니다. 별명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아, 너 베이비가? 아, 약간 베이비 느낌 나죠. 근데 분유가 맛있어요. 분유가 맛있죠. 그쵸. 분유 좋아하는 계층이 있어요. 아, 예. 분유 먹게 생겼죠, 조금. 아, 그래요? 아니, 기분 좋아지는데. 고맙습니다. 예. 아기 준영. 예. 아가, 그쵸. 아가상,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아장아장 걷고. 아주 좋은 게. 머리도 묶고 있고. 예. 아, 지수님 예. 딱 보더니. 분유를. 옷도 약간. 분유를 드세요? 약간 이런 표정. 분유를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분유 타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애가 먹죠. 애가 먹죠. 이렇게 했는데.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자. 가끔 저도 뭐. 먹어봤어요. 찍어서 먹어봤는데 맛있죠. 예. 예. 옷도 약간 애기 옷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앞에 지퍼 열고. 아, 예. 아, 그러네. 예, 뭐 음식물 쓰레기 키라는 거 챙겨다녀야 돼서. 정말 편견 없는 지수 씨네요. 고맙습니다. 예, 베이비라니 진짜. 너 베이비. 진짜. 아, 이게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아, 너 베이비. 그렇죠. 다 들었겠죠. 야, 아장아장이라고. 아, 아장아장. 네. 예, 그러네요. 아이고. 자, 그럼 혹시 넝머님도 넝머님도 이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분의 닉네임이 두 개인 줄 알았어요? 엄마이자 아이. 두 가지의 매력이 있으신가 보다. 아, 모자. 아, 다중인격으로. 어머니와 아이까지. 그렇죠. 랩네임으로 넉베이비 그리고 넝머님으로 네. 활동할 수 있는. 넝이모 이런 거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엄마이자 아이. 그렇죠. 삼넉. 커피고 분유고 다 채가 먹는 거예요. 예. 야, 이제 욕심쟁이네. 야. 아, 미치겠다. 와우야. 그래요. 지수 씨의 두뇌가 제일 신기하네요. 재밌다. 네. 와, 재밌었어요. 네. 아, 진짜 재밌다. 요즘 게임 많이 하시나요? 아, 게임 엄청 좋아합니다. 부캐를 많이 만드시나요? 부캐요? 예. 아니요, 부캐를 만들다기보다. 부 아이디 뭐 이런 거 많이 만드시나요? 아, 그건 만들고 있진 않고요. 그냥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어떤 게임 하세요, 혹시? 저 롤 예. 좋아하고요. 로스트아크랑 최근에 발로란트. 오, 다 약간 MMO 쪽으로. 네네네. 롤 빨고는. 예. 네네네. 저는. 디아블로를 하고 있거든요. 아, 디아블로. 예. 근데 되게 다들 저 아저씨 게임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새로 나온 거, 예. 그거 되게 재밌다던데. 재밌는데 인기가 좀 그렇게, 예.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저 해보려고 했거든요. 아, 진짜? 근데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나 보다. 와이프랑 그거밖에 안 해요. 아, 그래요? 같이 하시면 너무 좋겠다. 예. 퇴근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얘기를 되나? 게임인데. 지옥이라고, 지옥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네. 초면에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롤 티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그, 티어가 제가 골드까지 찍었었는데. 살다가? 골드까지 찍었다가? 근데, 아, 이제 랭겜을 하지 않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왜 모두가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그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난 그건 랭크는 랭게임은 안 해, 다들. 네. 이제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열이 받는데. 네. 축구 게임은 안 하시나요? 아, 축구 게임, 피파를 네.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게 아직 룰 같은 걸 잘 몰라서, 제가 누가 알려주시면 저는 완전 잘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 게임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좋아하지만, 네. 쉽지 않은 편이에요. 그거 막 카드 뽑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거는 우리 베디가 하는 거고, 제가 하는 건 진짜 축구 게임. 아, 네, 진짜 온라인. 축구 게임, 가짜 축구 게임이 어딨어요? 아니, 근데 거기 카드는 좀 안 뽑으니까. 다들 뽑아서 또 축구를 하는 거죠. 아~ 예. 그렇고. 참 돈 많이 써. 그래요. 어, 게임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좋아. 예. 어허. 그리고 영화, 마블 영화를 또 좋아하신다고. 네, 근데 이제
어벤져스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지금은 시리즈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좀 머무르고 있는 이기는 약간 아. 좀 예. 정이 안 가요. 그렇죠. 저도 인피니티 사가까지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 어, 지혜 씨랑은 전혀 다르시네요. 왜요? 지혜 씨는 아예 이제 마블이나 뭐 이런 쪽 조금 그런 쪽은 아예 에이. 거들떠도 안 보고 거들떠도 안 약간 저 판타지 뭐 가짜 그렇죠. 얘기들은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언니가 아예 영어 자막부터 있는 영어 자막을 안 봐요. 어르신이랑 아, 한글 자막, 한글 자막이 있는 네. 것들은 영어가 나오는 걸 싫어해요. 더빙판! 아 더빙판! 네, 요즘 저희가 굉장히 쇄국돌이라고 부르죠. 오로지 그냥 한국 영화. 네, 외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아. 언니랑 영화 봤던 게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보셨어요? 그 제 생일날 아마 라라랜드. 아 진짜? 와 생일이라서 봐줬네. 봐줬 몇 명 이렇게 본 적 있는 거 더빙이었구나. 아니에요. 아 더빙 아니고. 그래서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요. 아. 네, 아, 명작이죠. 재밌죠. 네, 뭐. 너무 재밌어. 지혜 씨는 KBS 1TV 1일 드라마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맞아. 세상에. 네. 저희 집 옛날 9번. 네. 그렇죠. 수정 씨는 길모어 걸스 어떻게 또 보셨습니까? 아니 길모어 걸스를 이제 네네. 너무 돌려보니까 이제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인지 그냥 다 아니까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네. 지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크리스마스 때 또 보실 예정인가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올해는 넘어간다? 네 너무 내용을 다 아니까 이게 긴장감이 없어가지고 이제 약간 의리로 약간 설거지 할 때 그냥 틀어놓으면은 자막 안 봐도 이제 내용 아니까 그런 건 좋은데 아. 네, 근데 아, 내용을 너무 알아서 집중해서 보기는 조금 이제 한 3년 또 지나야 아 마스터했다. 마스터. 근데 저도 약간 있는데 설거지 미드 설거지 만화 이런 거 그쵸? 저는 심슨 이랑 퓨처 드라마가 딱 그거거든요. 맞아. 설거지용 그게 있어. 네, 맞아. 집에 혼자 있을 때 약간 그냥 틀어놓는. 그렇죠. 예. 본 거 또 봐도 재밌는. 맞아. 아. 진짜 어머니 잘 어울리세요. 아 진짜 진짜. 그래서 제가 근데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좀 왜곡될까봐 커피는 어머니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많이 가. 이게 왜냐면 나중에 집에 가면 녹색을 그 사람은 커피까지 먹고 뭐 다 먹네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정리 한 번만 하면 엄마는 커피, 애는 분유. 저희가 애가 있고요. 넉머님께서 네. 실존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지금 어머니께서 이 배달을 항상 청취하고 계세요. 아, 진짜요? 예. 아~ 지금은 아마 캠핑 가셔갖고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못 보셔서 오늘은 못 볼 것 같은데 예. 예. 커피는 저희 엄마가 진짜. 아, 그렇죠. 예, 예. 예. 커피에 분유 타서 먹는 거 아니야? 프림처럼? 예. 에이 진짜 이 사람들이 분유 라떼 맛있죠. 다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예, 예.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 그렇죠. 이제 러블리즈 활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잠시 또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멤버들이 각자 재능을 살려서 개인 활동 중이잖아요. 서로 이제 모니터를 좀 해주시나요? 네. 지수 씨의 연기 이런 건 수정 씨가 좀 보시나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언니가 그 되게 이번에 나오는 게 되게 코믹한 약간 그런 게 많아요. 막 약간 네. 동생 놀리고 막 킹받게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뭐지 그거 얘기하다가 언니가 아 나 너무 못생기게 나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언니 예쁜 사람은 얼굴을 꾸겨도 그냥 예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모니터 해주고 그렇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늘 그렇게 좋다 서운해. 좋은 칭찬이다. 네. 그러니까 자꾸 못생기죠 그 형 나 못생겼지 막 계속 이러면서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못생기죠 이게 진짜 열받는 게 저는 이제 와이파이 오늘 나 어때? 똑같지 뭐 오늘 나 오늘 좀 괜찮지? 아니 뭐 그 좋지 뭐 이러거든요. 아 오늘 나 어때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귀여워. 못생긴 척 뭐죠? 채팅창 저거 잘생긴 척 좀 해보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저도 막 이렇게 딱 오늘 나 어때? 딱 한 코 꾸미고 나면 진짜 이 못생겨봐야 정신 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게 다른 범주의 사람인 거죠. 사실 공포 느껴보고 싶네요. 못생긴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죠 이거는. 진짜 그렇죠. 본인의 연기는 어떻게 지금 보면 어떠세요? 저요? 아 네. 근데 저는 할 때마다 너무 아쉬워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계속 아쉬우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러블리즈 활동할 때랑 그 연기자 할 때랑 뭐 어떻게 다르세요? 좀 느낌이. 아 근데 약간 인터뷰나 이렇게 라디오 할 때 저 지금 되게 떨리거든요. 지금요? 네. 왜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저 혼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아 방송은 오랜만에 하시는구나. 아, 네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러블리즈 활동할 땐 저는 말 거의 안 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아. 언니가 입을 열면 좀 깨요. 그러니까 엽기적인 스타일이에요. 엽기,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러니까 엽기적인 스타일. 이게 약간 얼굴이 만약에 되게 그냥 개구쟁이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엽기적이면 그냥 아, 쟤 진짜 캐릭터 저렇다 이러는데 언니가 진짜 냉민 여상인데 막 엽기적인 말 하니까 약간 회사에서도 약간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러고 회사 측에서 거기에 이제 약간 그래야 되나 이러면서 많이 수다하고 그랬어요.
그랬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하긴 뭐 분유랑 커피 아까 그러니까 대화를 오랜만에 해보신 느낌. 너무 힘들었어. 오랜만에 감금됐다가 네, 나오신 거죠. 어이 사람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커피랑 분유를 따로 주지? 얼마나 고민하셨을 거예요. 왜 커피랑 분유? 베이비와 넝머니가 같은 사람인가? 커피랑 분유를 왜 이렇게? 아 진짜. 아 역시 미지수라고 하신 분이. 아, 네. 아, 역시 아, 수정 씨가 잘 챙기네요. 네. 그럼 수정 씨의 행보 지금 빵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예. 그 어떻게 솔로곡 나오면 다 들어보고 그러시나요? 저는 다 들어봐요. 언니가 멤버 중에서 제일 잘 봐주고 피드백도 많이 해주고. 저의 최애예요. 어떠세요 지금 행보는? 아 근데 저는 진짜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수정이가 제일 정말 멋진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요. 너 정말 멋있다. 너 진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노래 너무 좋으니까 진짜 많이 들어주세요. 언니가 근데 진짜로 그냥 진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도 진짜 진심으로 막 느껴지니까 저 서로 약간 끊임없이 칭찬하는 것 같아요. 좋다. 그쵸. 회사도 세우고, 그죠? 회사. 세운 거 아니에요? 회사 어떻게 재무구조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아, 뭐, 알아서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잘 해주시면. 전 열심히 일을 해야죠. 아, 그쵸. 갚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뭔가 이제 회사 밑에서 그냥 회사의 플랜 밑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개인 활동으로 흩어져가지고 자기 길을 또 헤쳐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근데 뭐 언젠가는 저는 그게 느껴져요. 언젠가는 뺨을 맞아야 돼요. 다. 각자 솔로로 걷는 길을 배워야지만 다시 뭉칠 수도 있고 팀플레이도 아는 거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외로움에 지치거나 너무 익숙해지면 베디처럼 영원히 혼자 할 거예요. 이게 아니면 돈을 너무 좋아해서 난 누구에게도 떼어주고 싶지 않다. 내가 무슨 도움을 받냐? 난 내가 다 할래 하면 베디처럼 쭉 혼자 가는 거야. 아, 꼭 뺨을 맞아야 되나요? 뺨을 맞아야 돼. 왜 뺨을 맞아야 돼? 뺨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죠. 누구한테 맞았어요? 오, 와이프 로이팅들. 집에서 뭐. 네, 어쨌든 네, 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저도 회사 들어가야죠. 눈으로 약간 욕하시는데. 거짓 얘기. 아, 저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도움 받을 생각도 없고. 아, 도움이 필요한. 받고도 생각 안 하잖아요. 아, 도움 필요합니다. 아,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항상 필요한데, 도움을 받으려 치면 바로 이제 또 월드컵 가고. 아. 도움 받으려고 하면 또 올림픽 가고. 받으려 치면은 딱 보니까 또. 받으려 하면 또 아시안 게임 가고.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은 올고지나의 돈이 딱. 그 아, 이거 월드컵 가는 거는 제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저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죠. 매니저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뭐 양고기도 사다 주고 이럴 텐데. 양고기는 왜 사다 주죠? 아, 내가 먹으면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 자, 하여튼 싱어송라이터로 곡을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아, 네. 예. 악상은 계속 지금 잘 떠오르나요? 이거 뭔가 자극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네. 공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억지로 약간 받으려고 하고 영감을 자극을 받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그치. 딱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어디를 좀 다니거나 네. 뭐 이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곡을 쓰려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가 없었어요. 뭔가 좀 뭐 이렇다 할 일도 없고 감정에 뭔가 이렇게 요동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스님 말하면 나쁜 일도 없고 뭐 어마무시 기쁜 일도 없고 그리고 뭐 연애도 없고 이러니까 진짜 너무 이게 연애 가사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이번 정규 냈을 때도 연애 가사가 없어요. 없어서 고양이를 데려와서 고양이를 아 그것도 뭐 그런 경우 네, 많잖아요. 사랑인지 예. 그쵸, 그렇게 하거나 근데 최근에 좀 그래도 여행도 갔다 오고 하면서 좀 많이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13곡을 다 하셨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네. 이렇게 짜가지고 그러면 편곡도? 편곡은 같이 받고.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해줘만 하고 제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자극이 필요하면 주식이나 코인을 사러 가시면 오우 노! 그럼 정말 감정의 폭이 커질 거라고. 왜 그러세요? 뺨을 맞을 수 있죠. 그렇죠. 쌍싸대기를 맞을 수 있죠. 왕복 싸대기, 김치 싸대기도 가능합니다. 솔깃하네요. 예. 지수 씨는 얼마 전에 빠니보틀 땡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아 네네네네 이집트에 있는 빠니보틀 게스트하우스 놀러 가셨어요? 네네 이집트를 갔다 오셨어요? 네 이집트를 갔다 오셨어요. 우와 네. 얼마나 걸리나요 이집트까지는? 이집트 거의 하루 걸렸던 것 같아요.
3시간 22시간? 우와, 이틀 다니셨구나. 한 번에, 한 번에 가는 게 있나요? 아, 경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터키 항공에서 경유를 했는데 시간이 좀 떠가지고 좀 오래 있다가 가고 했어요. 이야, 이집트는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그래요? 맞아, 진짜 꼭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언니가 진짜 좋다고 막 하고 그랬어요. 저 약간 되게 사막이나 좀 무서운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가 일본 여행 말고 처음이었어요. 그게 이집트가 제 인생에서. 바로 그냥 해외 나간 게 일본 다음 이집트? 네, 네, 네. 근데 일본도 저희 제 친구가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했고 제가 전혀 그런 세상도 다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네. 오빠 덕에 그런 좋은 데를 가게 돼가지고 약간 넓어진 것 같아요, 시야가. 이집트는 가기 쉽지 않죠, 사실. 네,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뭐 하셨는데요? 네? 뭐 하셨어요? 거기서 물놀이 하고 물놀이요? 술 마시고 낙타, 낙타! 낙타는 못 타봤어요. 낙타는 못 타봤는데 거기 이제 블루홀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파여 있는데 거기를 따라서 네 깊은 홀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 물고기도 너무 예쁘고 막 가오리 막 이렇게 갔다가 피라미드 막 스핑크스 이런 거는 아 그쪽은 안 갔어요. 아.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집트랑은 좀 다른 거 같네요. 예. 네, 정말 달라요. 네, 엄청 다른 곳이라서. 다이빙하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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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너무 좋아. 아 저는 꿈이 그 이집트 가면은 피라미드 쪽에 있는 곳에서 기구 열기구 타는 거. 와 나도 나도 꿈이었는데. 가보고 싶어요. 예. 열기구 타고 싶은데가 제가 튀르키예랑 이집트랑 그 나미비아. 와, 세 군데가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튀르키예가 제 매니저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와, 그 열기구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네, 그 열기구 그 유명한 그 왜 엽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카파도키아. 네. 저 가봤어요. 오! 네. 다 팁이 있다면 뭐 먹고 가셔야 된대요. 이게 위에가 이렇게 공기가 추워가지고 뭐 안 먹으면은 힘들다고. 아 이게 소모가 빠르구나. 네, 그래서 탈 때 빵이랑 주스를 줘요. 처음엔 안 먹었어요.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쭈그려서 다 먹었어요. 아유 베디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아, 숨겨놓은 막 양고기 뭐 이거 월드컵 때 숨겨놓은 저장고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새벽에 올라가야 돼서 네, 저는 뭐 싸갖고 갔습니다. 역시 다 알고 계시네. 아 그렇구나. 이집트를 파니보틀이랑 네. 어떻게 근데 연결이 되셨어요? 아 제가 이번 연도 초에 그 점을 보는 예능을 했었어요. 네. 점을 보러 다니는 예능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오빠가 게스트로 나왔는데 제가 되게 오랜 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팬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친해져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번 여행 가볼래? 제안을 해서 좋다. 야 네. 앞으로 또 다른 여행지도 가나요? 오빠랑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오빠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빠만 시간이 되면 저는 언제든 갈 의향이 있습니다. 이야 좋네요. 좋다. 야, 진짜. 여행 가고 싶네요 진짜. 빠니는 설레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곽튜브는 예인이랑 여행 못 갔는데 선은 그어야지. 확실히 그어야죠. 베텔에서 곽튜브님이랑 예인 씨가 뭐 이제 당일치기 뭐 이렇게 여행 코스 짜기 뭐 이런 걸로 토크가 나왔었는데 곽튜브님이랑 예인 씨는 그게 안 됐는데 와 빠니보틀이랑 지수 씨는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애굽까지 애굽 야 진짜 옛날 예. 와 애굽이 나오네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까지 좋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상 토크는 이제 그만하고 마피아 게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자,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아, 재밌는 얘기 되게 많네요. 아, 케언즈는 왜 갔다 오셨어요? 케언즈 그냥 갔다 왔어요. 그냥, 아,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 약간, 약간 친구가 거기 고등학교 친구가 살고 있어요. 그 워홀로. 근데 약간 계속 호주 같은 데 가면 너무 좋겠다. 아, 멀리 여행을 안 가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지? 경유하는 거 다 따로 비행기 처음 예약해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케언즈가 호주에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바다에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아, 바다에 네. 있어요. 너무 좋아요. 호주는 바다지. 2부 시작할게요. 이거 종이 잘 가리고 봐주시고요. 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신분 공개할 때 펼쳐야 되니까 잘 숨겨놔주셔야 돼요. 네. 룰도 듣고 오셔야 됩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마피아 게임 데뷔 9주년을 맞아서 배텐에 오랜만에 오신 서지수 씨 그리고 류수성 씨 데뷔 연차 따윈 세지 않는 터프한 래퍼 넉살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네.
자, 이제 마피아 게임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의 진짜 코너 4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룰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게 되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는 백상, 2차는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수정 씨는 마피아 게임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한번 하셨나요? 네. 지수 씨는 안 하셨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때는 프로듀스로 오셨죠? 네, 그렇죠. 근데 왠지 두 분 다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하시나요? 저희 옛날에 숙소 살 때는 많이 했었는데 네. 저희 둘 다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맞지. 어허. 자. 좀 근데, 빨리 죽는. 맞아 맞아. 편. 에이 저보다는 아닐걸요. 진짜요? 진짜 빨리 죽어요. 네, 깔아놓지 마시고. 아, 말도 못합니까? 이제는 지금 말도 못하게 하네. 자, 네. 데블리즈는 언제나 마피아 게임 위험했습니다. 자. 열어보시고 이제 시민 3명 마피아 1명입니다. 예. 여행을 갔을 때 나만의 행복 포인트. 예. 마피아에게는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죠. 데빌리즈에선 하위권이라도 다른 데선 상위권일 수 있죠. 그렇죠. 여행 가서 나만의 행복 포인트. 여행 가서 여행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역시 최근에 이제 어디 갔다 오신 두 분 예, 수정 씨도 최근에 이제 호주 케언즈에 다녀오셨다고 하고 맞습니다. 좋다. 예. 부럽네요 정말. 네. 예. 나만의 행복 포인트. 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 넉살 씨가 시범 중이니까 그렇죠. 먼저 나만의 네. 행복 포인트. 행복 포인트 단어 하나를 1차 지목 전까지 꼭 마피아를 얘기하셔야 돼요. 예, 소화하셔야 돼요. 예, 1차 지목 지나서 얘기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네. 벌금도 있고 천만 원이 벌금이거든요. 네. 예. 아직도 여기 SBS 복도 딱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도? 아, 복도. 천만 원. 복도 벌금. 복도 천만 원. 벌금은 진짜예요. 예,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마피아죠. 아닙니다. 어, 신이 나왔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게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다짜고짜 그러지 마세요. 어, 욱한다, 욱한다. 마피아? 마피아? 욱안했어요. 말 좀 합시다. 여행 포인트 말 좀 합시다. 제발. 말하세요. 네. 아, 여행 포인트. 저는, 이제는 가정이 생기니까, 이, 지금 현 상태로만 보면은, 아기가 잔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 둘이서 뭐 맛있는 걸 사다가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임, 게임기를 계속 가져가요. 집에서 하나는 리모트를 해서 하나는 그 패드로 하고 하나는 오락기를 직접 가져가서 둘이서 같이 하고 예. 이런 것들 밤에 뭘 할 수 있는 것지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에 분유 뺏어먹기 분유를 뺏어먹지 않아요. 애는 잔다니까요 그 시간에 예, 그래서 아 진짜 웃기다. 낮에는 뭐 대부분 아기들이랑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하고 밤에 이제 와이프랑 저 보드게임도 좋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챙길까 이런 것들을 예, 소소하게 챙겨갑니다. 그런 게 포인트입니다 요새. 함덕을 안 가나요? 함덕 가야죠. 최애 여행지인 네. 함덕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좀 수상하네요. 제주도 함덕을 좋아해요. 예. 여행지 넘버 원으로 꼽거든요. 어, 진짜요? 그 정도는 네. 아니고요. 그냥 그 노을이 너무 이뻤다. 예, 이 정도죠. 함덕 노을이 유명한데. 함덕의 아들로 저희가 부르는데 함덕 얘기를 안 하는 게 좀 수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 함덕은 이제 그만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매번 여행만 하면 함덕 이걸 너무 많이 얘기해서 예 그래서 뭐 함덕살 요 근래에는 이제 와이프가 함덕아비 말 좀 할게요. 예 함덕애비가 뭐야. 예 어쨌든 요 근래에는 저 와이프가 양평에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아기들이랑 같이 할 수 있고 뭐 배드민턴 창 장도 있는 그런 데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런 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배드민턴이 왜 나와요 갑자기? 배드민턴 엄청 쳐요. 네. 동네에 목사 부부가 같이 있는데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목사인데 2대2로 목사요? 네. 2대2로 쳐요. 그 친구 아파트에 그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거기서 2대2로 좀 많이 칩니다.
배드민턴. 이렇게 두서없는 넉살의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매주 두서가 없대. 아니, 언제 제가 두서없다고 그랬습니까? 아, 저번주, 저저번주, 그 저저번주도. 언제 제가 두서없다고 그랬어요? 자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와, 옛날에 우리 마피아 할 때 보는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멤버들끼리 할 때 맨날 말해. 너 내가 그랬지. 뭐, 아, 아니야! 맞아, 이렇게 맞아. 하면서. 눈이 흔들리고 있어요. 마피아라고 처음부터 말한 것부터가 조금 흔들렸어요. 아. 흔들렸어요. 네. 마피아는 아닙니다. 예. 네. 그 분유도 제가 먹지 않아요. 분유를 제가 왜 먹습니까, 예, 분유를. 그냥 넉살 죽이고 오랜만에 토크나 할까요? 나쁘지 않은 지도. 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먼저 죽으면 좀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안 돼요. 아, 제가 좀 예, 일이 있어갖고. 먼저 일어나려면 노래 한 곡. 요새 장수 한 곡. 항상 밀어붙여. 항상 밀어붙이네. 아니면 작두님 올 때가 작두. 작두 타는 거예요? 작두 제 노래가 아니에요. 장수도 제 노래가 제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코드코스트고 작두는 딥플로우라는 노래거든요. 예. 다 제 노래가 아닙니다. 분유라는 노래 한번 만들어주세요. 어, 괜찮다. 이 시기에 만들기 좋지 않습니까? 분유 한 잔? 예. 분유 한 잔은 너무 감성적이고. 감성적이에요. 그냥 분유. 이적 씨가 만들 것 같은 노래고. 분유를 먹었어. 뭐. 아, 전 먹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뭐 요즘에는 여행 가면 밤에 와이프랑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예. 감동 얘기 나왔으니까 그때 갔을 때는 고등어회를 또 오랜만에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고. 고등어회. 고등어회. 네. 포인트를 잡고 갑니다. 예. 포인트. 지수 씨 네? 너무 무지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적기는 하셨어요 혹시? 이렇게 말만 하고 안 적었죠? 이렇게 무지성으로 갈 적었어? 적게 적으셨네요. 적었어요. 포인트. 포인트가 전 안 나와요. 가끔은 무지성이 지성이 될 때가 있어요. 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네. 좋아요. 아, 미쳤어. 자 그러면 시범 조교 2번 수정 씨가 한번 보여줄까요? 네. 아, 네. 저는요 원래는 10대 때는 쇼핑을 좋아했어요. 그 여행할 때 무조건 쇼핑. 그러니까 휴양과 쇼핑을 고르자면 무조건 난 쇼핑 이랬는데. 아, 돈이 많으셨구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저희가 보통 여행은 못 가고 스케줄로 가니까. 그러니까 짧지 시간이. 네, 그 그렇죠. 짧고 네. 그리고 비행기를 이제 일로 가니까 저희가 이제 안 들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일하고 해외 일하러 해외 가면 약간 보상 심리 같은 거. 아 가야지. 나 예.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거 하나 사도 돼 이러면서 약간 가야지. 그런 걸 많이 했고 그리고 눈으로 제가 그런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케언즈를 갔다 와서 완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다에 그냥 누워 있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막 이렇게 건강한 거 아침에 먹고 이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그런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게 좀 소소한 행복이지 않나. 자연 속에나. 네네네, 자연 속에나. 호주면 빈티지 옷이 진짜 이쁜 게 많은데. 아 진짜요? 네, 거기가 되게 유명해요. 그 빈티지요? 좀 빈티지? 밑에 좀 시티 쪽에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쪽은 외곽으로 가면 아예 외곽 완전. 저기요, 지수 씨, 무지성 공격. 지수 씨, 말 좀 할게요. 말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커피는 엄마가, 분유는 아기가. 이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아 진짜 예. 죄송합니다. 외곽 외곽은 나올지 안 나올 거 아시면서 진짜 이게 외곽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아, 혹시나 네. 자연 속에나 건강과 자연. 호주 가서 뭐 뭐 드셨어요? 거기는 약간 호주 음식이 따로 유명한 게 없고 되게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맛있었던 게 무슨 콘지라고 죽인데 약간 거기 위에 이렇게 매콤한 거랑 막 고명 고기랑 막 이런 게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진짜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태국 음식이 진짜 맛있었어요. 네, 태국 레스토랑 있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태국 레스토랑. 아 뭐 말하는데 부담이 없네요. 호주 가면 사실 캥거루 고기 한 번씩 먹어봐야 되는데. 아 그 진짜로 먹어요? 진짜 네. 팔아요? 네. 무슨 맛이에요? 그냥 고기 맛이에요. 아 그래요? 저도 사실 그거 먹으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가니까 그냥 레스토랑에 소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것처럼 메뉴에 다 있어요. 항상. 네. 그래가지고 시키면은 혐오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냥 나와요. 네. 스테이크처럼. 근데 근육질이라서 또 질기지 그러니까 질길 것 같은데. 조금 질긴, 소고기보다는 조금 질긴 느낌은 있는데. 저 먼데 호주 하니까 소고기가 또 호주산 소고기 하잖아요. 근데 호주 가서 먹어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소고기? 네. 소고기?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리고 호주는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못 들어올 거예요 아마. 어? 프랜차이즈? 진짜요? 네, 네. 프랜차이즈. 그래서 진짜 없었어요. 호주 내국에 있는 햄버거 가게가 프랜차이즈 큰 게 있어요. 어? 거기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진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공연 네. 갔을 때. 그래서 여기는 이걸로 먹는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었던 기억이 그 약간 호주가 그런 유행이 없어서 좋아요. 막 어. 엄청 유명한 뭐 가게, 제품, 막 모델, 음악 이런 게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슴슴한. 네. 그래서 그 슴슴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니, 또 도시가 평화롭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좋지. 예. 자연. 그쵸. 거기는 뭐 이제 그 섬이니까 거대한. 막 펭귄도 시즌 맞으면 보러 갈 수 있고. 펭귄. 아 펭귄 좀 뜬금없네. 아 진짜예요 이거. 아, 네. 예 진짜입니다. 와 예. 호주 진짜 잘하시네요. 한번 가봤어 한 번. 오, 어디로 가셨어요? 그 밴쿠버랑 또 유명한 데가 밴쿠버는 캐나다인데요. 멜버른 그냥 헷걸렸어. 그리고 저 시드니가 호주예요. 시드니 호주예요. 네. 근데 멜버른 갔었어요. 아 멜버른 빈티지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1위 했을 때. 예. 다음에 바로 바뀌더라고요. 예. 밴쿠버 캐나다에? 토크에서 매를 버네요. 밴쿠버 이게 웃기네. 밴쿠버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도시죠. 서부 지역에. 밴쿠버도 한번 갔었어요. 한번 가봤어요. 예. 안 간 거면 웃기겠는데? 호주에 퀘벡 있나요? 퀘벡? 퀘벡이 뭐죠? 뭐 저 스테이크 뭐 파는 데인가요? 토론토 안 갔나요? 토론토 그 캐나다. 예, 토론토는 이제 덤밀스랑 뭐 이렇게 여러 캐나다 출신 래퍼가 많아서 거긴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수님, 네. 예, 행복을 어디서 여행 가서 찾으시나요? 저는 여행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본 여행을 친구랑 가봤던 게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여행이 지금 제가 서른 돼가지고 이집트를 그때 두 번째로 가봤던 건데. 처음에는 저희가 막 데뷔하고 나서 잠깐 쉴 때 여행은 아니지만 스케줄 끝나고 갔을 때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아 맞아 맞아. 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돼. 안 쉬고 뭔가 이 시간에 뭔가를 하든 해야지 맞아. 이게 너무 아깝지 않다였는데 이번에 이집트 가가지고 2주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행복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와 2주 네. 와, 너무 부럽네요. 네. 그 바다를 보면서 새벽에 쉼. 깨가지고 네. 바다를 나가가지고 바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나. 내가 왜 뭐 이렇게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사는 거야. 돈이 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 2주에 네. 바로 힐링까지. 네, 네. 바로 힐링을 했지만 아. 돌아오자마자 다시 반복되더라고요. 이렇게 했지만 뜨거운 눈물. 네. 어쨌든 그런 뭔가 잠시나마 그런 고통들을 잊을 수 있는 게 제일 행복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뭔가 이제 수정 씨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자연 속으로 가서 이제 진짜 진정한 힐링을 네네네. 하면서 비우고 지쳐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뺨따구로 맞고 있다는 소리예요. 세상과의 거친 싸움에서 누가 뺨을 때리고 있나요? 네, 세상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세상이 계속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맞아요. 힘이 필요한 거죠. 저게 F라고 하신 분이 있고. F신가요? F입니다. MBTI 어떻게 되세요? NFP입니다. NFP. 저랑 네. 똑같네요. 저도. 아, 네. 아 진짜요? 네. 어쩐지 그 향기가 ENFP. 났어요. 아, 저도. 느낌이 네. 비슷해요. 네. 근데 I 성향도 어느 정도 있죠? 아, 있어요. 역시.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 신기하다. 그래요. 대부분. 대부분 조금 근데 약간 이거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요? 아니 모두가 집에만 있고 싶어하고 모두가 밖에 나가고 싶어하고진 않으니까 근데 저는 한 6대 4쯤 돼요. 이가 6, 아이가 4. 예. 저도 그쯤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해 비슷해. 아, 비슷해 비슷해. 바다에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그 성향이 또 있는 거예요. 동족인가 봐요. 아주 비슷해. 네. 그거를 바로 E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아이가 아예 없진 않아요. 동족인가 봐요. 이런 네. 그냥 E스러운 네. 거. 그렇구나. 그렇네. 동족이 그런데 그게 다 E스러운 거구나. 그렇죠. E스러운 거. 수정 씨는 MBTI 어떻게 되시죠? 저는 INFJ입니다. 저랑 같네요. 진짜요? INFJ. 예. 어떻게 둘 다시 같지? 이게 약간 천재와 또 그 예수님 그런 성향. 제가 그때도 그 말씀드렸나 혹시 범죄자가 가장 많은 어디 교도소에 MBTI 조사했는데 정말로요? 아니 그게 어디서 조사했는데요? INFJ는 범죄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범죄자가 적은 MBTI죠. 이거 네. 절대 INFJ는 범죄할 수 없어요. 그래요. 범죄자. 티 아니세요? 아닙니다. 범죄자. 범죄자. 자, 저의 행복 포인트는 사실 조금 슬프지만 여행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밖에 나가는 게 거의 출장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출장을 적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네. 피 눈물 도. 저는 여행 갈 시간 자체가 거의 없어서 여행을 사실 간 게 거의 손꼽을 정도고 하지만 해외에는 많이 나갔어요. 왜냐면 축구 중계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SBS 다닐 때나 뭐 프리한 다음에도 출장을 많이 갔고 SBS에서 이제 출장을 축구 중계 때문에 가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저의 행복 포인트로 하는 거. 여행이죠,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여유롭게 가지 않아요? 너무 타이트한가? 아, 뭐 이제 국제대회 월드컵이나 올림픽 네. 같은 거는 매일매일 중계해야 되니까 그거는 좀 빡빡해가지고 그건 사실 행복감을 느끼기 오히려 좀 어렵고 중계가 하나나 두 개 정도, 두 경, 한두 경기가 있을 때 네. 출장을 가면 그건 좀 이제 행복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를 보고 그냥 이제 거기에 있는 맛있는 걸 좀 먹고 잠깐 이제 걸을 수 있는 거 그런 정도가 이제 저에게는 여유 네. 그런 걸로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이제 만드는 거. 예. 야 베디도 이집트 바다에서 새벽에 한번 깨면은 3시간은 울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2주나 내겠는데 피눈물 흘리겠는데 거의 베디는 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거기서도 아마 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카드 사고 게임으로 카드 사고 네. 게임으로 그렇죠. 저는 인터넷에 연결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좀 걷는 게 오히려 걸으면서 이제 길 구경하고 뭐 이 정도 네. 낯선 거리 같은 거 걷는 거 좋죠. 뭐 그 정도가 행복 포인트인 것 같고 이제 오히려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회사 직원들이랑 이제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출장을 많이 다니는 뭐 이제 직원들, PD 뭐 이런 아니면 해설자 이런 그치. 사람들이랑 같이 뭐 걸어 다니다가 네. 뭐 이제 주워 먹고 뭐 그런 것들 계속 같이 다니니까 예. 가족들보다 오히려 그분들이랑 보낸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아, 예. 그렇겠다. 예.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랑 뭐 이제 뭐 가족처럼 친한 건 아니지만 예. 꼭 저런 말을 붙여요. 차갑게 가족처럼 친합니다 하고 예. 끝내면 되지 그렇다고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츤데레 츤데레. 아니 왜냐면 그분들이 저 직급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주 출장 가면 자주 뵙죠. 예. 예. 다른 어떤 직원들보다. 예. 예.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직급인데 제가 막 친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예. 아니 뭐 이렇다 할 단어는 안 하셨는데 예. 그 딕션이 너무 정확하셔서 다 그거 같아요. 맞아. 출장을 맞아. 가족 같이 약간 이렇게 맞아. 딕션이 너무 좋아서 아니, 계속 적었어. 아, 저 계속 적었어. 뭘 적어요? 적을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출장 공간 시간 눈물 시간 공간 눈 회사 아니 눈물은 지수 씨가 얘기한 거고 사장님 왜? 사장님 아니 SBS 사장님 모르세요? 잘 모르죠 저희 진짜. 아니 제가 출장 갈 때마다 파마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파마 출장. 왜 파마는 왜? 아니 그분 있어요 박정원 사장님. 아 근데 왜 파마라고? 넌 출장 갈 때 배성재는 넌 꼭 파마를 해야 돼. 왜? 아니 항상 저 보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 머리 마음에 안 든다고? 네. 그러다가 딱 한 번 제가 파마를 해드렸어요. 해드렸어. 뭘 하세요? 예? 뭘 하세요? 더복 갔어야 된다. 10년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러시아 월드컵 할 때 딱 한 번 해드렸어요. 파마 좀 해. 예. 재밌다. 자, 요 정도. 네. 그럼 이제 넉살을 잡고 토크로 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단어를 너무 많이 말하셨어요. 완전 아니에요. 너무 네. 이... 게임. 게임을 네. 진짜 많이 마셨고 갑자기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왜 튀어나온 거예요? 요즘에 자주 치니까요. 그리고 밤이라는 말도 진짜 많이 했어요. 밤은 근데 한 글자라서. 아, 한 글자는 안 한 글자는 안 나온 거예요. 진짜 뭐 많이 했어요. 고등어 회, 배드민턴 포인트, 벌금, 프랜차이즈 공연. 프랜차이즈 벌금 이런 건 안 나올 거란 걸 아시면서도 말씀을 또 하시네요. 아, 안 나와요? 안 나와. 인간은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지우세요. 아, 펭귄. 게임. 펭귄은 나올 수 있어요. 게임 나올 수 있고. 예. 펭귄은 근데 이제 호주에 연결돼서 나온 거고. 맞아. 조금 게임이랑 저는 아닙니다. 배드민턴이 조금 걸리고 저를 죽이면 정말 또 그 지긋지긋한 마피아 또 수색에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요? 정말입니다. 전 진짜 아니고 저는 여행을 사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포인트도 많은데 요즘엔 전 가족에 맞춰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하나 둘 셋 보드게임은 누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죠. 게임, 예. 보드게임도. 저는 뭐 항상 뭐 얘기하는 거니까 제 취미 중에 자전거, 보드게임, 뭐 게임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원래 포인트란 말을 많이 쓰세요? 포인트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제가 사실. 아니 계속 예. 포인트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진짜요? 맥락으로 바꿀게요. 맥락으로. 제가 너무 예 너무 외국어를 많이 썼죠? 포인트랑 맥락은 좀 다른 뜻인가요? 예. 그러면은 뭐 뭐가서 요점 뭐 이런 요점, 걸로 가나요? 요점. 포인트랑 맥락이 아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요. 지금 독감 주사가 너무 힘들어서 예. 아~ 예 저는 헐. 못 참겠어요 이제. 예. 그냥 저를 죽이고 저는 오늘 먼저 예. 아, 재밌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노래 한번 하고 가라니까요. 진짜 계속 저러네. 한번 틀어줘요. 그저 코드콘스터의 향수로. 그건 아마 식구생활 아닐 거예요. 아, 한번 틀어줘요 나중에 언제. 아하.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나올만한가요? 나올만하죠. 지수 씨가 새벽 얘기했나요? 네, 네 새벽에 바다에서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흘렸다. 정답은 새벽이에요. 에? 네? 새벽입니다. 새벽. 아 근데 저는 진짜 다 걸고 아닙니다. 그럼 뭘 걸어요? 혹시 빠니 빠니보틀님 전화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그때 나 새벽에 네. 울었잖아. 아 오빠는 자고 있었어요. 하하. 네, 보통 자고 근데 있었고. 바다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건 약간 노을이나 네. 그때 감 아니지 밤이지 밤. 밤. 그 이제 바다에. 이제 해가 막 뜰 때 그때 아, 시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예. 나가서 그때는 약간 눈 눈부셔서 좀 아 근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요? 네. 일출 때는 보통 약간 네. 그때 잘 안 울죠. 뜨거워지지 않나요? 아 새벽 2시에 시커먼 바다에서 울어야지 진짜인데. 그때 왜 울어요? 아니 그냥 뭐 막 그때 무서워요. 내 돈 막 이러면서 막 물려가지고 아, 코인 물려가지고 야 내 돈 막 아, 그건... 이러면서 이제 와 T세요? 예? 티세요? 아 F예요. 근데 왜 F의 마음을 모르세요? 아니 아침에도 울 수 있지. 아 비디는 아, 차갑죠. 예. 아니야 더우니까 F 호소인이래요. 보통 일출 때는 덥거든요. F호소인. 베디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끊었어요. 아~ 기계라고 보면 무슨 소리야? 차가운 남자. 그래놓고 아이언 하트. 그러고 아, 집에 집에 가셔서 막 드라마 보면서 막 우시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F가 강한 사람은 네. T의 갑옷을 입고 사회생활 하거든요. 아~ T처럼 보일 수가 올 있어요. 올 때는 자기가 사는 그 카드가 떨어질 그 가격에 안돼 호나우두 안돼 그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 이해가 조금 힘든 거예요 아무래도. 아~ 네. 아니 뭐 혹시 인간이 싫다 뭐 이런. 아, 그렇죠. 아니 그런 분들 계세요. 그거 있어요. 인간이 싫다. 나는 인간이 대성전아. 인간이 싫다. 인간이 그거죠. 인간이 너무 좋아서 인간에게 상처받기 아~ 싫어서 조금 인간에게 거리를 두려고 해요. 아~ 예. 아니 그 문장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인간이 싫다 그런 거예요? 아 인간 혐오를 하냐고요? 아~ 인간을 아~ 너무 좋아해서 아~ 인간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다큐 이름 같아. 인간이 싫다. 원래 사람이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배성재는 인간이 싫다. 인간 배성재 인간이 싫다. 제가 이거 따지 못하게. 아 세상에. 아. 어떻게 한 시간 만에 그걸 간파하시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보면 알지. 보면 알아. 인간 실격이라고. 아. 인간 실격 왜 이렇게 웃기네. 아 세상에. 자 그러면 넉살 잡을까요? 아니면 네. 진짜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저를 만약에 잡으면 길어져요.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새벽. 아? 새벽. 그러면은요? 지수님, 지수님. 분유 드시죠. 분유 내가 먹는다고요. 저 아닙니다. 저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수정 씨는 뭐 의심 가는 부분이 없나요? 저는 아 저를 없네요. 저를 아니, 본인한테 여쭤본 건 아니죠. 아 되게 묘하네. 묘하게 저를 저를 제가요? 저를요? 본인을 변호하지 하니까 이상하네요. 근데 뭐 단어가 마땅한 게 없어서 뭐 쇼핑, 건강, 뭐 자연. 저는 근데 오늘 진짜 마음 편했어요.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제가 마피아였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진짜 식은땀이 너무 나고 막 이거 살 떨릴까봐 뭔지 알죠? 이렇게 떨릴까봐 진짜 표정관리 엄청 하고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침착한 척하고 이랬는데 지금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맞아. 너무 티나게 시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봐온 만큼 수정이가 마피아면 진짜 티가 많이 나요. 그냥 속눈썹부터 떨려요. 언니 근데 나 저번 이겼다? 진짜로? 너 많이 늘었구나. 많이 늘었어. 아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네. 같은 게 되게 많이 늘었나 봐. 네 레벨이 좀 올라왔어. 장애.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죠? 저희가 원래 이래요. 저는 이래요. 이것도 혹시 오늘 짜온 게 맞네. 짜온 게 맞네. 오디션 보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오랜만에 쏟아내시는구만. 네. 아, 원래 이렇습니다. 아, 수정 씨가 그 얘기는 했나요? 쇼핑. 쇼핑은 하나 있네요. 쇼핑은 아닐 거예요. 너무 쉬워. 저는 새벽 봅니다, 새벽. 새벽. 왜 계속 공격을 하시지? 그리고 아침 일 뭐 아침 정도로 얘기 안 하고 새벽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걸려요. 아. 아침을 새벽이긴 하지만 해 뜰 때쯤이면 새벽이라고 잘 안 하거든요, 사람이. 기온이 어때요, 새벽에 거기? 거기요? 거기는 근데 엄청 춥진 않아요. 근데 바람이 좀 센데. 그래도 뭔가 엄청 덥다 보니까 거기가 네. 진짜 40도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어, 근데 새벽은 좀 새벽에는, 추운 편이에요? 네. 그냥 그치. 밤이 그치. 되면은 엄청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져요. 어, 그럼 해 뜨기 전이 굉장히 춥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추울 땐 눈물이 나지 않아요. 싹 들어가거든요. 싹 들어가거든요. 뜨거워야지. 바람 때문에 눈물이 날 수는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추워서. 들어가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를 공격하시는 거 보니까 찔려서. 아, 누구 하나 잡았어? 어, 잡아야 된다. 나는 그, 못 간다. 그냥 못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싸대기를 때리고 계세요. 근데 맞아야 강해져요. 오랜만에 맞고 어디 가면 안 맞아요. 아니면 같이 그냥 갑시다. 아~ 저랑 같이 죽읍시다. 아, 그럴까요? 저 분위기 좀 궁금하긴 한데. 소신 투표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외치면서 가리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넉살! 지수님! 아, 역시 넉살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아, 몸이 안 좋아서 예. 오늘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향수만 부어 가시죠. 그거는 저 틀어주시면 코끼리가 한 0.3만 틀면 지금 약간 예. 그 같이 부르시겠어요? 틀면요? 예. 제가요? 예. 돈을 좀 더 주세요. 애기 보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번 38,000원 정도. 적당하잖아요. 아, 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하. 이거 자, 누구, 진짜 아니에요. 정체를 밝혀 주세요. 안 됩니다. 진짜 아니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아닌 거면 아닌 거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진짜? 네. 정체는 하 시민입니다. 어? 어? 진짜로? 어? 어? 이게 이거보다 열받아. 어? 맨날 어? 이게 뭐예요? 어? 그 다시 보여주세요. 어? 아, 이걸로 이제 거짓말이세요. 이게 시민이라고 써있잖아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니까 트롤, 트롤이시네. 이거 아니 이거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럴 수가. 모두가 진실이고요. 아, 내 5만 원. 아니 아니라고 몇 번 말해요. 아 근데 눈빛이 너무 흔들리시는 거예요. 지수님이라니까. 저는 아파서 그래. 아파서 사람이 좀 예. 아 진짜. 지수님이라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근데 진짜. 아니, 여기서 말해도 돼요. 돼요. 아니, 너무 하시는. 여기서 됩니다. 네. 야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잠깐만. 아 어떡하지? 왜냐하면 저는 진짜 시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두 분 다. 약간 아, 의심이 가는 포인트가 한 개씩 있거든요. 너야 수정아?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닌데 왜냐면 내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제 배디님은 자꾸 처음에 딱 말씀하시자마자 죽이고 가죠 라고 계속했어. 잡고 가시죠. 그래서 뭔가 계속 이렇게 뭔가 말을 많이 안 하셨는데 잡고 가시죠 라고 하는 게 조금 아, 일부러 몰아간다. 버릇이 버릇. 아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아 왜요? 배디는 시작하자마자 서로 저 사람이 눈이 음침하다는 둥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뭐 죽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서로 많이 하는데 트롤 아니시죠 지금? 뭐 모르죠 자도 저 결과는 모르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아 네네네. 아 그렇구나. 지금 PTSD가 왔어요. 러블리즈가 마피아 게임하면 이런 미국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 저 그때 제가 마피아였을 때 이제 멤버들이 다 찍어줘가지고 편하게 1등 했거든요. 아주 빠르게 죽여주셨는데 인간이 싫다 배성재. 아, 인간이 싫다. 나 배성재. 이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네요. 어떡하지? 누구야? 언니 뭐예요? 난 진짜 시민이에요. 진짜 시민. 나 근데 마피아 하면 알잖아.
맞아. 뭘 알아요? 왜냐면 언니가 마피아를 하면 그래서 그렇지 게스트한테 뭘 알아요가 뭡니까? 아 이거 뭘 알아요? 에이, 저 혐오하세요?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싫다 싫다 저를 혐오하세요? 저 싫어하세요? 언니가 마피아하면 화를 많이 내요. 아, 화를 많이 내요. 나 아니라니까 약간 이런 저 왜 찍으시죠? 약간 아, 이런 느낌으로 네, 하는데 오늘 없어가지고 네. 저는 절대 아하. 아닙니다. 네 연기를 지금 몇 다 쓰나? 아니 그렇지 않아. 인간형은 아니고 러블리즈에 대한 뭔가 그 방어 기제랄까? 아, 방어 그게 있어요. 기제. 아, 러블리즈한테 당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7년 정도.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그렇게 가시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 무지성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에요. 아, 저는 지성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저 아닙니다. 저 진짜 아니고요. 왜 저를 쳐다보시죠? 아니 두 분 중에 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진짜 시민이세요? 그 시민이죠. 아 너무 어렵다. 시민. 그러면 누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모르겠으니까. 아 근데 다 말이 너무 괜찮았어가지고. 그니까 찍힌 그니까 저는 그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건 두 분이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나? 단어가 튀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막 게임이나 배드민턴처럼 튀는 게 없었단 말이죠. 오늘 게임을 왜 이따위로 한 거예요? 혼자서. 새벽? 지수님 새벽. 아, 저 아닙니다. 새벽 밀어붙여. 새벽 밀어붙여. 아, 진짜 아닙니다. 근데 출장도 진짜 많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출장 진짜 많이 얘기하시죠. 아, 출장은 출장은 뭐 저희 인생이기 때문에. 아. 예. 가족? 가족이요? 아, 가족도 얘기 가족을 뭐 얘기? 아, 가족들보다 뭐 예. 직원들이 가깝다? 뭐 그 정도? 사장님. 파마, 사장님. 파마. 펌도 아니고. 제가 했어요. 파마. 너무 옛날에 온 거예요? 예. 파마. 저 궁금한 게 좀 자연스러운 단어도 많이 나와요? 어떤 거? 시간 이런 거? 아, 그건 아닙니다.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쇼핑 막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시간도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 아, 연관성이 많이. 그럼 파마네. 이 중에서 너무 올다뇽 아니야? 사장님. 너무 올다뇽 아니야? 사장님. 사장님. 아, 사장님. 여기서 나올 만한 거는 이제 배드민턴, 게임, 패드, 뭐 펭귄, 고등어. 목사 다 여기서 나온 거고요. 아니, 목사는 안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건 안 나오고 굳이 두 분한테서 쥐었자면 예. 쇼핑과 새벽 정도밖에 없어요. 배드민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시고 헷갈리세요? 요즘에 자주 쳐요. 예. 근데 쇼핑이 여행의 행복 포인트 중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있죠. 있지. 저도 자주 하니까. 그리고 나 원래 쇼핑 좋아하는 거 언니가 알죠. 그래서 나는 진짜 파마네. 파마가? 아니 새벽에 저 파마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새벽 밀어붙여 진짜 치킨이라도 얻게 새벽에 아, 눈물이 날까요? 사장님 저를 뽑으시면 치킨도 못 먹어요. 그래요? 네 치킨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치킨. 누구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왜 저한테 설득을 해요? 이상한 사람인데 나를 설득해라 누가 누구 편이야 이게? 진짜 모르겠어. 나 큰일 났어. 저 지목 못하겠어요. 어떡하지? 그래 그러면은 저 배디 저 댓글 보니까 새벽 가시죠. 자 싱어송라이터로서 생각해보세요. 새벽에 눈물이 납니까? 바다 보면서? 새벽에 눈물 나지 않아요? 새벽에는 이 용어를 방송에 쓰면 안 되지만 보통 바닷가에서 일출 보면 눈뽕이에요. 아 인류의 상실. 예? 아 아닙니다. 인류의 상실. 아니 저 하마 사진 보여줘봐요. 하마? 하마가 아니고 하마로 들렸죠. 하마로 들렸죠. 하마 사진은 많죠 뭐. 사진첩이 다 하마지 뭐. 인터넷에 배송제만 줘도 하마가 그냥 득실득실하지. 아 진짜 미쳤다. 하마요? 매주 이렇게 사진으로 인증해야 돼요? 아 이거 나오면 새벽이야. 파마 사진 나오죠? 새벽입니다. 파마 사진 나와야 돼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배 DJ님이 이렇게 걸려도 마피아로 걸려도 진짜 죽자고 모른 척하세요? 아 그럼요. 아, 잘하죠. 그럼 진짜 모르. 근데 나 진짜 아니야. 난 진짜 새벽에 울었어. 새벽에 운 건 새벽에 운 건 언니 마피아야? 아니야. 자 왔네요 사실. 자 러시아 월드컵 한번 봅시다. 보시죠. 위에 뽀글뽀글 보입니까?
남자는 오, 약간 이런 예. 그냥 뭐라 위에 뽀글뽀글 보입니까? 무슨 펌이라고? 아, 볼륨 펌? 예. 아,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볶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네요. 더 볶았어요. 아, 네. 아, 네. 이게 뭐냐 이러면서 너무 소심했다.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고데기 아니에요? 무슨 고데기예요? 그냥 뭐 드라이 정도 아닙니까? 아하. 자 여유, 공간, 출장, 파마, 여유요? 여유, 피눈물, 캥거루고 캥거루 고기는 여기 호주로 가셨다니까. 캥거루가 아니고 캥거루 고기. 풀로 캥거루랑 고기 나눠서 캥거루 고기. 자, 갈까요? 아,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저녁이에요. 새벽 저녁 노을. 아, 아닙니다. 저 진짜 아니에요. 노을 때 아, 했었구나. 저녁 노을에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아, 새벽 2시야. 새벽 2시는 진짜 이상한 정신 상태 이상할 때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추워서 못 나가겠다. 그리고 새벽 2시는 술 마셨을 때 나가서 울 수 있지. 깜깜할 때 거기 가면 무서워요. 그때 여자분들은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제 생각에 아, 그 새벽이 네네. 새벽 2시인데 이제 그 새 뜰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새벽 제외하고 약간 스탠스는 누가 마피아 같아요? 베디는 원래 이래요. 아. 항상 되게 차가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이언 하트라서. 저는 왠지 좀 수디 같은데 느낌이. 아, 진짜 아니에요. 언니 아닌데. 아니면은 지금 수정님이 정말 무섭게 즐기고 있다는 뜻인데. 그건 진짜 네. 저 그럼 연기할게요. 아 그럼 진짜 무서운 건데. 연기할게요. 자 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대디는 똑같아요 항상. 지목하고 광고 가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가야 됩니다.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자, 오늘 어떻게 더블리즈 9주년 날. 서로에게 배신감을 느끼실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배디 찍으란 소리예요? 서로에게 배신감 느낄 거면? 저를 찍으면 배신감 이제 크게 느끼는 거죠. 아 범인이 아~ 있으니까 네. 그 중에 같은 편이 되지 마라. 아, 아 진짜 나 진짜 진짜 이거 맞추고 싶다. 저 진짜 넘으면 진짜 연기해야 돼. 난 진짜 아닌데 언니는? 나 진짜 아니야. 자 시간 없습니다. 아 나 진짜 못 하나 둘 셋. 내 감을 믿을게요. 어떻게 아닌가? 저한테 투표가 왔습니다. 저는 지수 씨를 가리켰고요. 야 이거 수정님이 진짜 무서운 건데. 광고 듣고 와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어떻게? 뭐지? 뭐지? 근데 왜 아침 새벽이라고 안 해요? 하죠. 그냥 하죠. 그냥 물어뜯어요. 아 그런 거예요? 아무 왜, 의미가 없어요. 김치 싸대기를 계속. 무지성에 아무 뜻이 없어요. 마이크 드릴게요. 네. 누굴까? 자 배성재 텐 오늘 너까지 마피아. 러블리즈 데뷔 9주년을 맞아서 자 서지수 씨, 류수성 씨를 모시고 마피아 게임을 해봤습니다. 넉살 씨는 좀 일찌감치 게임 뭐 평점 거의 4점. 예. 아 요즘에 좀 그 룰을 추가해 주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죽으면은 저 인사 저 깔끔하게 드리고 노래하면 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할게요. 다음에 조금 예. 이른 시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예. 특별 약관으로 노래하면 미리 갈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신청곡도 받지. 아. 자, 그렇고요. 제가 이제 베디가 지금 오픈이죠? 지목을 당했습니다. 베디 아닌 것 같은데? 수정 씨와 지수 씨가 저를 주목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아, 베디일 수도 있어요. 두 분의 우정 9주년 맞나 보다. 오늘 11월, 11월 12일에 언니 어떻게 되나요? 진짜로? 아, 저의 정체는 베디인가 봐, 베디인가 봐. 마피아가 맞습니다. 아! 잘하죠. 뭐였지? 단어가 뭐예요? 파마요.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파마도 아니고? 어? 파마. 파마. 아, 파마. 펌이라고 해야지. 파마를 방송에 쓰는 사람들 어딨어. 잠깐 올드해가지고 파마라고 해서 쓴 거야. 와 말도 안 돼. 아, 파마를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파마를 어떻게 얘기해. 와 근데 펌도 아니고 파마를 했다 진짜로? 이분들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와 근데 작가님, 진짜 못했을 거예요 진짜. 아 이거 진짜 와, 파마가 진짜였어. 올드해가지고 진짜. 파마라는 용어 써본 적 있어요? 펌. 요즘에는 파마가 뭐 그러니까 무슨 뭐 그죠 무슨 펌 무슨 네, 펌 하지 파마를 장난 이용시간던 근데 야 펌은 뭔지 알아요? 진짜 몰랐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니까 아니 나올 거라는 상상을 못했죠. 펌이라고 해서 누가 파마 와 그 사진도 보셨잖아요. 이게 저한테 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놀랍게도 사장님이 저한테 10년 동안 파마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이고 그런 거 같아. 왜냐면 그때 러시아 월드컵 때
파마를 살짝 하고 간 것도 사실이고 야 그거 더벅 까야지라고 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야기에 사장님을 끼워넣기 쉽지 않거든요. 함부로 사장님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예, 사장님이 와, 예, 사장님이 저희 그 예, 편성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성규 넌 파마해야 돼. 아 이거 뭐야 이거 파마를 파마가 뭡니까. 파마라니요. 파마. 2023년에 실화 베이스로 한 건데 이거 내가 마피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진짜 그러면 지수님이 진짜 잘하셨네요. 아 새벽에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아침에 일출 때? 네 아침에. 아, 다 추워서 온 거 아니에요? 네? 추워서 온 거 아니에요? 찬바람 불어서. 정말 근데 진짜 너무 때문에. 아름답고 자연의 신비와 힐링에. 네 울었습니다. 여행을 네. 너무 안 다니셨네 근데. 네 이제부터 좀 많이 다니려고 좋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사실 여행 다니려고 돈 버는 거예요. 맞아요. 와. 맞아 맞아. 여행 많이 안 다셨죠? 예? 왜 돈 버세요? 저는 출장 다니면서 돈 법니다. 그게 행복 와, 포인트예요 사실. 와, 그게 행복 포인트예요. 승리자다 승리자. 예, 다니면서 법니다. 예. 자 오늘 러블리즈 데뷔 9주년에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진짜 저 배텐을 그 이후로 계속 나오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못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진짜 뭔가 하늘 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예. 재밌었습니다. 자주 좀 오세요. 아 진짜 저 자주 불러주세요 진짜. 예. 이제 올게요. 갑자기 하이텐션이 이제 오셨다. 어 그러니까요. 이제 딱 갈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자주 좀 오시고 네. 수정 씨도 자주 좀 오세요. 에이, 저는 더 자주 오세요. 진짜 불러만 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네 빵사장님 뭐 자주 오시고 자 넉살 씨도 자주 좀 오시고 아 파마가 뭡니까? 아,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파마 뭐예요? 나 아니어서 어떡할 뻔했어. 파마야? 오늘 와. 방송 제가 살린 거예요. 진짜 이거는 성재가 이거는 진짜 근데 인정이에요. 지금 막 맞아. 댓글에 뭐 그럼 무파마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 무파마? 네? 예. 아놀드 파마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금. 이거 지수가 걸렸으면 파마 보틀이라고 했겠다. 이거 그걸로 어거지를 했을 그렇지. 거라고. 이게 뭐야? 예. 미쳤다. 아, 자, 아놀드 파마. 아놀드 파마까지 하고 있어요. 더 옛날이잖아.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나와서 감사드리고, 네. 자, 러블리즈의 활동, 러블리즈의 개별 활동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넉살 씨, 다음 주에 봬요. 예. 수고합니다. 양 꿈꾸세요. 에이, 망아! 고생하셨습니다. 야 진짜 내가 예, 반 실소화했다 진짜. 예, 예기 예기. 엄마가 근데 맞는 말이야. 아 너무 재밌었다. 아, 진짜 아니 오랜만에 듣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 너무 너무 재밌. 내가 너무 늙은인 거 같아. 네. 아, 너무 좋아.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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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방송 다음 촬영. 네. 사진 하나 찍을 사진 찍고. 아 그럼 상품권이구나. 아니 치킨. 아니 치킨. 아니 치킨. 세 분이 치킨. 아 배드민턴이랑 나 친다니까 왜 안 믿어? 아 너무 이상한 단어가 많았어. 아니 그러니까. 먼저 먼저 그냥 먼저 그냥 먼저. 아, 보기 드문 게 못할 게임. 어 두 분이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두 분이 아. 항상 커가지고 옆에. 아. 치킨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 하나 찍고. 왜왜 오빠랑은 좀 뒤로 가자. 몰라요. 아. 아, 두 분이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두 분이 너무 뒤로 가자. 괜찮아요. 뭐 사이즈가 그런 걸 어떻게?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거. 귀여워. 치킨이다. 진짜로 드려요. 우와. 우와 아싸. 치킨이다. 네, 줘봐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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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 잘하셨는데. 아, 지수님을 믿었어야 됐어요. 어디서 봤네. 저 치킨 주세요. 예. 홍보할 거 있으면 또 나와주세요. 아 그럼요. 아, 언제든지요. 사주세요. 언제든 나오겠습니다. 좀 겨울에 또 와야 돼요. 진짜? 또 언제? 겨울에 또 와야 돼. 홍보까지. 크리스마스 전에. 아 그렇구나. 끝난 거예요 오늘은? 아 이제 생방 있어가지고. 생방. 저는 끝. 네. 네. 아 지금 분위기 지금도 방송되고 있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목소리가 들려요? 네. 네. 들어가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 너무 재밌었다. 진짜. 안녕. 마지막에 불이 붙어가지고. 10년 만에. 진짜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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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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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늘 소득이 없네. 파마? 아, 난 진짜 어지러워. 파마 진짜 실화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놀랍게도 실화다. 이기려고 막 사진 보여주고 막 어떻게든 다 실화야 다 실화. 파마 사진이 있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넉살 까데오 당신께 LP 나왔습니다. 많이 사세요. 아 오늘 홀로 생방이구나. 뭐, 아 홀로? 넉살 까면 뭐 나왔다고? LP. 왜 홍보 안 했어? 뭐 해서 다 팔렸는데. 팔렸어. 다 팔리진 않았죠. 많이 나왔겠죠. 근데 이제 첫 그 초에 크겠습니다. 뭐...